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8일 오전 11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입에 달고 사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 개념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거기에 어떤 조건이 붙는지를 국민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전쟁을 끝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은 6.25 남침 전쟁이죠. 보통 전쟁을 끝내는 방식은 어느 한쪽이 이겨가지고 끝내는 방식이 거의 전부 답니다. 그런데 남북한 어느 쪽도 그 전쟁에서 완전히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휴전이지 종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휴전 상태에서 종전을 선언한다는 그말 자체가 논리상 모순입니다. 자, 그런데 종전 선언을 하려면은 우선 어느 한쪽이 이겨야 됩니다. 그게 성립되지 않는 조건이죠. 그다음에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느냐? 종전 선언을 할 때는 반드시 전쟁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김일성의 전쟁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남침 전쟁, 전쟁 범죄죠. 거기에 따른 배상이 있어야 합니다. 또 전후 처리가 있어야 합니다. 종전은 전쟁이 끝났다고 하니까 북한이 6.25 때 납치해 간 수십만 명의 우리 한국인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생존자에 대한 송환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6만 명의 불법 억류 국군포로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 이후에 평화를 보장할 새로운 평화조약 같은 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금 정전 협정을 대체할 만한 이게 얼마나 기나긴 일입니까?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종전선언은 종이조각이고 그냥 말장난이죠. 지금 문재인 정권은 종전선언이라는 말장난을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 종전선언이면은 이미 김정은, 문재인 두 사람이 했던 뭐 2018년 9.19, 4.27 그리고 노무현, 김정일 사이에 있었던 2007년의 14선언 그게 다 들어 있습니다. 종전선언 새로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왜이 종전선언에 집착을 하느냐? 종전선언 한다고 하고 여기에 미국을 끌어들여가지고 또는 중국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종전선언 한다.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대북 제재 해제하고 북한에 대해서 퍼주기를 하고 그러니까 종전선언 했으니까 이렇게 북한을 적대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 해놓고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헌법도 개정하고 해서 대한민국을 무장해제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의 대한민국을 사라지게 하겠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 노동당 정권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에서 영구 집권 체제를 구축하겠다. 이게 본심입니다. 그런데 미국도 이제 눈치를 채었어요. 볼턴이 이미 눈치를 채었습니다. 볼턴 회고록에 보면은 북한과 접촉해 보니까 북한이 종전선언에 별 성의가 없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국내용이다. 국내 체제 변혁용이다. 이런 뉘앙스의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종전선언이라는 이 장꼬대를 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장꼬대입니다. 코미디입니다. 장꼬대는 들어주는 사람 없잖아요. 장꼬대 하면은 누가 옆에 사람이 있습니까? 혼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자. 근데 해서는 안될 타이밍을 또 잡았네요.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서 사살된 이후에 유엔총회 화상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하더니 그 북한이 사과도 하지 않고 공동조사에 응하지도 않는데 또 오늘 종전선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7일
어제 뉴욕에서 화상으로 열린 한미친선 비영리재단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례 만찬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꺼냈습니다. 그 문장이 항상 되풀이되는 겁니다. 이거 참 따분한 문장인데 이걸 다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도 민망합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 전쟁을 억제하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고 제도화할 때 우리의 동맹은 더욱 위대해질 것이다. 북한과도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이해하며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다. 아니, 지속해 가는데 우리 국민 사살해 놓고 이렇게 시침이 딱 떼고 있습니까? 나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쟁에서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 그런 희망을 이야기한들 뭘 합니까? 그 희망을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북한의 핵 폐기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한반도에서 전쟁이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한 게 이게 자랑입니까? 이 지상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비나이다 하는 것하고 똑같은 실현 불가능한 호소를 했다. 이런 이야기죠.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논리적 모순입니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의 끝이라 해야 됩니다. 평화의 결과로서 종전선언이 오는 겁니다.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제도화할 때 종전선언이 필요하고 종전선언이 평화 협정으로 나가는 거죠. 평화 조약으로 나가는 거죠. 자, 지금 평화의 시작이 종전선언으로 이루어집니까? 평화의 시작이 평화의 결과가 종전선언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종전선언이 평화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 문재인 정권의 논리상 모순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소득이 늘어나면 성장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마차가 말을 끌수 있다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마차를 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장 주도 소득이죠. 성장이 이루어져야 소득이 높아진다. 종전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언을 하면은 평화가 온다가 아니고 평화가 와야 선언을 하고 제도를 굳힌다 이렇게 돼야죠. 문 대통령은 지난 6일에는 북한군에 사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쓴 편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나도 마음이 아프다. 이미 이게 한반도에서 평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한반도에서 평화가 오려면 두 개가 없어져야 됩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이 없어져야 평화가 옵니다. 핵이 없어져야 평화가 옵니다. 노동당 정권이 있는 한 해수부 공무원 같은 피살, 살인사건, 그리고 김정남, 장승택 같은 이런 학살사건은 항상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북한 노동당 정권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핵이 위험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핵은 별로 위험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국가 지도부는 김정은보다 훨씬 더 이성적입니다. 러시아나 중공이 가지고 있는 핵도 북한 핵보다는 덜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광, 학살자, 반인도 범죄자가 갖고 있는 핵이기 때문에 위험한데 그 핵을 가진 상태에서 종전선언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자는 거는 살인자의 손에 칼이 들려져 있는데 형사가 이제 우리 같이 지내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적 모순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연설은 이렇게 또 이어갑니다. 2018년과 2019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화를 멈춘 채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 이것도 완전히 문장의 논리가 무너진 경우입니다. 이걸 비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글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비문, 비문. 첫째, 북미 정상회담이 뭡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미라고 하면 안 되죠. 동맹국인 미국을 앞세우고 반국가 단체인 북을 뒤로 미루어 가지고 미북이라고 해야죠. 북미라고 하는 공직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습니다. 헌법 3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했는데, 아니, 남북 간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려면 오직 하나, 북한 핵 문제의 진전이 있어야 됩니다. 없습니다. 거꾸로 돌아가세요. 그 사이에 핵폭탄 10개 이상 더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북한 핵 능력을 증강시키는데 문재인 정권이 이바지한 게 엄청 크다 이거죠. 어렵게 이룬 진전과 성과를 되돌릴 수는 없으며 목적지를 바꿀 수 없다. 한반도가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 이런 걸 흔히 하나마나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더 이상 소개를 하면은 여러분들의 건강에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